최초 캘리브레이션. 이 비디오를 통해 스파이드5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최초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4단계를 설명하는 웰컴 화면이 사용자를 맞이합니다.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웰컴 화면에 제시된 예비 4단계를 일단 실행하면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최초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1단계. 디스플레이 선택. 컴퓨터에 한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스파이드5 소프트웨어가 드롭다운 메뉴에서 각 디스플레이 목록을 표시하고 사용자는 하나씩 캘리브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려는 첫 번째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다음 클릭. 2단계. 디스플레이 유형 선택.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어떤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를 이용해서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이 링크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의 각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 실행하려는 단계를 모두 안내합니다. 3단계. 디스플레이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디스플레이의 제조업체를 선택합니다. 해당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목록에 없으면 기타를 선택한 후 제조업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델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단계. 컨트롤 확인. 스파이더5 사용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의 환경 설정 메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안내서를 참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캘리브레이션 설정. 스파이드5 사용자는 감마, 백색점, 밝기, 실내 조명 설정을 선택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설정을 일단 선택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최초 캘리브레이션에는 소프트웨어의 권장 설정 사용을 추천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설정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6단계. 실내 조명 측정. 스파이드5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실내 조명 상태를 측정해서 적절한 밝기를 설정합니다. 우선 스파이드 장치가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 위에 스파이드5 장치를 디스플레이와 나란하게 위치시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스파이드5 장치 어디에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클릭. 실내 조명 측정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가 권장 실내 조명 설정을 제공합니다. 권장 설정 수락 선택 후 다음 클릭. 7단계. 스파이드 센서를 디스플레이 상에 위치시킵니다. 스파이드5 장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서, 렌즈 덮개, USB 케이블. 우선 렌즈 덮개 또는 스파이드 하단을 제거합니다. 스파이드 상단 내부에 있는 색채계 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측정을 정확하게 실행하려면 이 센서를 화면에 밀착합니다. 스파이드5를 스크린에 부착하려면 디스플레이 중앙에 스파이드를 위치시키고 센서가 스크린과 마주 보도록 합니다. 센서를 고정하려면 연결선을 디스플레이 윗부분에 걸치고 렌즈 덮개는 무게추의 역할을 하도록 디스플레이 뒤로 걸어둡니다. 필요하면 렌즈 덮개를 아래 위로 밀어서 선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센서가 스크린에 밀착하도록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설치 방법은 필요한 경우 디스플레이를 뒤로 약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센서가 일단 정확하게 위치하면 다음 클릭. 8단계.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시작. 이제 디스플레이의 최초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초 측정 단계에서 사용자의 실내 조명 환경을 참고하여 디스플레이의 정확한 밝기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의 밝기 설정 조정을 화면상에 표시된 권장 영역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스파이드5의 전자동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동 캘리브레이션 과정 중에 스파이더5는 산업 색상 표준과 비교해서 디스플레이의 색상 출력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파이드5의 색상 표준이 화면상에 나타나며 스파이드5 센서가 디스플레이의 출력을 비교해서 측정합니다. 스파이드5는 각 색상의 변화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디스플레이에 고유한 ICC 프로필이라는 고유 색상 프로필을 작성한 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 고유 색상 프로필로 사용자의 디스플레이는 sRGB 같은 산업 색상 표준에 근거해서
교정된 색상을 표시합니다. 9단계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완료. 캘리브레이션이 일단 완료되면 디스플레이에서 스파이드5를 제거하고 끝내기를 클릭.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프로필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권장 프로필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만든 이름을 겹쳤습니다. 10단계 재캘리브레이션 알림. 디스플레이를 1개월 단위로 재캘리브레이션 하도록 알림 설정한 후 저장하기 클릭. 1개월 단위로 재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디스플레이가 흐려지면서 디스플레이의 광출력도 계속 저하됩니다. 1개월 단위로 재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이런 현상에 대해 색상 프로필로 통합해서 디스플레이가 표준 색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재캘리브레이션은 최초 캘리브레이션 시간의 절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11단계 확인 결과. 다음을 클릭해서 캘리브레이션 확인. 스위치 버튼을 클릭해서 조정된 보기와 미조정된 보기를 번갈아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 테스트 이미지를 직접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이곳에서 색상, 하이라이트, 그리고 섀도우 디테일의 캘리브레이션 효과뿐만 아니라 회색 및 백색의 농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의 색상 영역 또는 가미 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사용자의 디스플레이가 sRGB 같은 산업 색상 표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조정되었는지를 조명해줍니다. 컴퓨터에 한 대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경우 다른 디스플레이 조정을 클릭해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종료. 축하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의 최초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내기를 클릭하면 스파이드5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컴퓨터에 새 디스플레이 프로필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색상을 바로잡고 작업에 최고의 정확성을 부여합니다. 컴퓨터에 재캘리브레이션 알림창이 매달 전송됩니다. 재캘리브레이션 방법 안내는 재캘리브레이션 비디오를 확인해 주십시오. 스파이드5 캘리브레이션 상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 또는 데이터 컬러 제품을 이용해서 카메라, 프린터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확인하려면 spider.datacolor.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제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upport.datacolor.com을 방문해 주십시오.